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빌보드 200에서 5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빌보드 200에서 1위로 처음 차트에 진입한 이후에 11주째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와, 11주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월드 앨범에서 1위, 인디펜던트 앨범에서 2위, 톱 앨범 세일즈에서 12위 등 각종 세부 차트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 100에서 4위를 했고요. 소셜 50 차트에서는 103주 연속 1위에 올라 지난주에 이어 최장기간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5월까지 339만 9,302장의 판매고를 올려서 앨범 판매량 기네스 한국 기록을 세우면서 신기록 행진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은 1일 공식 팬카페와 SNS 채널을 통해 공식 팬 커뮤니티인 BTS 위버스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BTS 위버스는 방탄소년단과 팬 모두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방탄소년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멤버들과 팬들의 활발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은 웰컴 영상을 통해 BTS 웨버스는 저희와 아미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저희의 다양한 모습이 성공개와 독점으로 제공되는 등 새롭고 차별화된 기능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고 기대가 된다. 앞으로 BTS 위버스에서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플랫폼 내 모든 컨텐츠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총 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하니까 세계 팬들이 진짜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긴 방탄소년단이 이슈가 안 되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